이런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다리가 짧아서. 저도 다리가 좀 짧은데. 하지만 한치라고 약속을 안 되자. 닮았네요. 색다른 한치 요리를 찾아 부산으로 간 제작진. 특별한 방법으로 한치를 선보인다는 이곳. 요리가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폭풍 흡입. 혹시 냉면? 어? 이거 뭐지? 양파 아니에요 이거? 한치 시켰네. 진짜 한치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양파처럼 생겼는데. 돌돌돌 마른 건가요? 왜? 정말 한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한 제작진. 아직까지는 특별한 비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한치 맞아요 지금. 네, 껍질만 바꾸셨죠.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가 익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적게 쓰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손질을. 빠르게 한치를 손질해 물기를 제거하는 것까진 같은데. 준비된 한치를 한 장 한 장 포개는 사장님. 겹쳐요. 대략 15장 내지 20장의 한치를 겹쳐서 돌돌 말아주는 게 핵심. 이렇게 만 한치를 하루 이틀간 냉동실에 보관 후 자른 단면을 보니 진짜 양파 같네요. 양파 같죠.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전에 많이 해드셨다 하더라고요. 배에서 그냥 바로 드시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장만을 해가지고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장님은 아삭아삭한 식감을 위해 신선한 채소와 꽁꽁 언 한치를 잘라 준비해 놓습니다. 어머나, 대단해. 이제 남은 건 메밀면을 준비하는 일. 삶은 메밀을 찬물에 헹궈 쫄깃쫄깃하게 만든 뒤 접시에 예쁘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치 메밀쟁반 완성!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념. 직접 만든 초고추장을 뿌려서 살랑살랑 버무려주면 아, 맛있겠다. 이거는 무어봐야 합니다. 말로 해서는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말이라도 징거렸어요. 무서울 정도로 맛있어요. 한치를 얼려뒀으니까 씹는 맛이 좋겠죠. 시원하고 쫄깃한 한치 메밀 쟁반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치의 변신을 찾아 출발! 다리는 짧아도 예,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푸드 킹콩 최승원입니다. 킹콩 씨, 오늘 만들어주신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은요, 일단 메인 요리 같기도 하면서 또 디저트 요리 같기도 한 어떤 그런 중간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물회와 화채, 셔벗 뭐 이런 어떤 장점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느낌? 재료는 파인애플과 여름 과일, 한치, 그리고 간단히 밑간할 수 있는 꿀, 식초, 간장 등을 준비합니다. 재료는 간단하네요. 예. 한마디로 한치 과일 빙수! 한치로 과일 빙수를 만든다니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사과나 키위 등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파인애플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파인애플 속을 파내면 멋진 그릇이 되고 파인애플의 산 함량이 높아 한치의 비린 맛을 잡아준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단 모양이 근사하겠네요. 네. 파인애플과 키위, 얼음을 섞은 뒤 한치를 먹기 좋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식초, 꿀, 설탕 등 준비한 재료로 간을 맞춥니다. 간을 맞춘 음식을 파인애플 그릇에 담아주면 한치 과일 빙수 완성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데. 찐신가요? 갑자기 과일에 불을 붙이는 요리 연구가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하면 어떡해요? 차가운 곳과 더운 곳의 그 중간 막 형태를 띄고 있는 곳이 과일이잖아요. 그 과일의 당도가 높아져요. 자, 한치로 만든 과일 빙수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정말 근사한 요리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네요. 한치와 과일의 조합, 과연 맛이 어떨까요? 굉장히 신선했고 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달콤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한치의 쫄깃함이랑 그리고 과일의 상큼함 그리고 소스의 톡 쏘는 맛이